자,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 보니까 1차 시험보다 두 번째 시험에서 더 많이 틀리고 있어. 왜 그럴까요? Keep kept. Keep kept kept. 오케이. 그래서 forget forgot forgot 또는 forget forgot forgotten. 오케이. 그래서 ring rang rong. Ring rang rung. 오케이. 그래서 send sent sent. Send, send, send. 오케이. 그래서 hear heard heard. Hear, heard, heard. 발음은 hear heard heard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build built built. Build, build, build. 오케이. 그래서 hurt hurt hurt. Hurt, hurt, hurt. hurt hurt hurt. Rise, rose, risen. Rise, rose, risen. 오케이, 과거형이 장미라는 뜻의 단어하고 똑같이 생겼죠. Rise, rose, risen. 오케이, 다음. Catch, caught, caught. Catch, caught, caught. 오케이, hold, held, held는 잡고 있는 거고요. 뭐 움직이는 거 잡는 거, catch, caught, caught. 오케이, 계속해서. Bring, brought, brought죠. Bring brought brought. 오케이. 그럼 spread spread spread. Spread spread spread. 오케이. 그래서 잘 모르겠대요. land land land. 오케이. Lend lend lend. land land land입니다. 오케이. 스페이스 누르네. 그럼 끝까지 깔깔깔깔깔. 아닌데. 뭐죠? grow grew grown. 됐습니까? grow grew grown이야. Grow, grew, grown. grow grew grown. 됐습니까? 바람 불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다가 뭐였더라? blow blue blown. 이렇게 되죠. blow, blue, blown. grow, grew, grown. 됐습니까? 오케이. 아, 여기구나. began, begun. Begin, began, began. begin, began, begun. 그래서 throw through throne. Throw through throne. throw through throne. 그래서 by boat boat. By bot bot. by boat boat.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럼 enjoy. why로 끝나는데 why를 i로 안 고치고 그냥 얘기한다. 앞에 enjoyed. o라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된다. 고요. 오케이. 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오늘 학기 전 그거 선생님이 깜빡하고 시험 문제 풀이를 안 했죠? 혹시 갖고 있죠? 네,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컴프레션 테스트는 이해도 확인 시험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이 뭐죠? Where does the 그렇죠. Where does it hold죠? Where does it hold fish죠? 펠리컨은 where에다가 fish를 hold해 둡니까? 이런 얘기죠. 펠리컨은 어디에 물고기를 hold해 잡아둡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을 읽어볼까요? In a sack under its beak. 그렇죠. 그래서 sack은 sack이죠. sack은 sack인데 어떤 sack? 어디에 있는 sack? Under its beak. 부리 밑에 있는 주머니 속에 담아둔다. 오케이. In a sack under its wing. 뭐 날개 밑에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in a sack near its tail. 오케이. In a sack near its tail. near its tail이 뭐죠? near its tail.
꼬리 근처에 있는, 꼬리 근처에 주머니 달려있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C네요. 오케이, 그래서 펠리컨은 어디에 물고기를 잡아둡니까? Where does the pelican hold the fish? 어디에? In a sack under its beak. 오케이, 그리고 sack을 만든 재료가 sack of? 그렇죠, skin. 가죽으로 된 주머니죠. Sack of skin. There is a sack of skin under its beak. 이라는 문장이 있었고요. 두 번째 거 질문 읽어볼까요? Same about owls and eagles. What is the same about owls and eagles? 오케이, 이거를 보고 comparison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comparison 할줄 아니? Comparison이 뭐겠어요? Comparison이 뭘것 같아요? 아우가 eagles를 뭐 해라는 얘기인가? 아우가 eagle을 compare 하란 얘기죠. compare 뭐 하다? compare 뭐 하다? compare 뭐 하다? 비교하다. comparison 비교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통점 골라서 읽어볼까요? They both have good eyesight죠. They both가 뭐죠? both 둘 다란 뜻입니다. 그들 둘다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good eyesight. eyesight가 뭐였더라? 그렇죠. 둘다 시력이 좋죠. Okay. They both have small wings. 둘다뭘 갖고 있다? small wings를 갖고 있다. 얘는 누구와 누구의 공통점인가요? 누구와 누구의 공통점인가요? 에미와 그렇죠. 에미와 로드러너의 공통점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they both have long beaks. 둘다뭘 갖고 있다? 긴 부리를 갖고 있다. 긴 부리를 갖고 있던 녀석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제일 처음에 나온 녀석 있죠? 그렇죠? 누구죠? 그렇죠. 얘도 길죠? 길긴 길잖아. 길인데다가 뭐까지 있어? 색도 달려있죠. 그렇죠? 또 long beak을 갖고 있었던 녀석이 누가 나오던가요? 그렇죠. 허밍버드도 마찬가지. 롱비크를 갖고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펠리컨이 롱비크에다가 새까지 달린 거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캐치피쉬 해야 되기 때문이고, 허밍버드가 롱비크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이 푸드, 아니 무슨냐? It gets its food from flowers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꿀을 따먹기 때문에 long beaks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책을 나랑 같이 읽은 사람들 맞죠? 오케이, 그런 내용들, 내용 파악 능력입니다.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러면 이런 게더 중요해요. 이런 거할줄 아니라고 물어봅니다. 오케이, 질문도 이렇게 영어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나중에 한번 구경시켜줄게요. 고등학교 시험지 어떻게 나오는지. 겁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 3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What is true about all of the birds in this book? True가 뭐였죠? True. 진실인 맞는 반대말은 false죠. 그렇죠? false. 거짓인 틀린 false. 맞는 정답인 true요. 그래서 what is true? 무엇이 진실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about all of the birds? birds는 birds인데 어디에 등장한? in this book. in this book에 나온 all of the birds에 대한 true는 뭐니? 그럼 정답 선택해서 읽어볼까요? 가볼까요? all of the birds have beaks. 그렇죠? 그렇습니까? 모든 새들은 뭘 당연히 뭘 갖고 있습니까? 뿌리를 갖고 있죠. 오케이. 프롯을 먹는 녀석이 나왔던가요? 근데 이거 먹는 거죠. 아, 예. 프롯을 먹는 애가 누구 있었더라? 특한 있었죠. 맞습니까? 특한 있었죠. 뿌리가 막, 저, 무슨 뭐, 이따시만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과일을 퍽퍽 쳐가지고. 먹는 모양이죠. 맞습니까? 예, 그 외에 또 프루스 먹는 녀석이 또 있었나요?
독한 말고. 에뮤? 에뮤가 있었나요? 에뮤가 뭘 먹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프루스는 아닐 것 같아. 그렇죠? 아, 개. 응. 뭐 나왔더라? 허밍? 허밍버드? 허밍버드가 프루스 아니고 걔는 허니, 허니나 이런 걸 먹겠죠. 그렇죠? 프루스 안 먹고 뭐. 특한 말고 뭐 구체적으로 프루스 먹는다라고 나온 친구는 없는 것 같아. 피쉬를 먹는 친구가 몇 명 나온 것 같아? 한 명. 한 명. 한... 누구랑 누구가 있었지? 피쉬 먹는 거? 펠리컨. 또? 이글. 이글. 아 그러면 한 명 빠졌네. 이글. 또? 수민이 누빗을 피하고 있고. 피쉬 먹는 게 또 누가 있었더라? 퍼핀. 그렇죠. 퍼핀 있었죠. 기억 안 나시나요? 어? 그렇잖아. 그렇죠. 대부분의 It spends most of its time in the sea. It looks funny on land. 맞습니까? 땅 위에서는 아하하 웃기게 생겼는데 바닷속에 들어가면 바닷속을 날아다니는 애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장을 막 통문장 외우는 게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영어하고 중학교 때 영어는 기능적인 걸 중요시해요. 기능적인 거. 기능적이란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는 간다. He go 하면 안 되고 he goes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이런 건 기능적인 거. 이건 뭐 어법적이라 그러고 어법이나 단어 같은 거 안 돼. 근데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읽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됐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한국어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엄만 밥 주세요 뭐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배고파요 뭐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엄마가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엄마 똥 마려워요 이러고 뭐 두 살 세 살 때 아 두 살 세 살 때는 아직 아닌가? 뭐 한 하여튼 네 살 정도 되면 말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 늦어도 세 살 때 말할 줄 알죠. 늦어도 네 살 되면 뭔가 그니까 늦어도 4살 되면 말할 줄 알잖아요. 그니까 오케이. All of the birds live in warm places. 모두 다 따뜻한 곳에 산다. 아니죠. 추운 곳에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질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Which sentence is an opinion? 센텐스가 뭐였죠? 그렇죠. 어느 문장이 opinion이 뭐죠? 의견. 그렇죠. 의견. 의견에 반대되는 말은 true. fact겠죠. 그렇죠. fact. 됐습니까? 여러분 뭐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 되니까 뭐 opinion과 fact를 구분하기 뭘 얘기하죠? 그렇죠? 뭐 신과 함께는 차태현이 나와. 이건 fact야, opinion이야? fact. fact죠. 신과 함께는 재미없어는 opinion이겠죠. 재미있어. 이것도 opinion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견인 문장 골랐나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Puffins look funny on land. 이게 의견이죠. 팩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우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우 쟤들 귀엽 funny 대신에 뭘 넣을 수도 있을까? cute 넣을 수도 있겠죠. 귀여워 보인다. Owls come out at night. 올빼미들이 밤에 나온다는 팩트죠. Roadrunners eat lizards, snakes, and insects. Roadrunners는 리자드나 스네이크스나 인섹트를 섭취한다. 팩트죠. 하지만 뭐 어떻다라는 건 의견이죠. 반박불가가 팩트죠. 그렇죠? 반박불가가 팩트. 5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Which detail describes a hummingbird? Okay. Describe가 뭐였더라? Describe. Describe가 뭐였더라? 묘사하다였죠? 그쵸? 묘사하는 건 뭐 A랑 B랑 대화를 하는데 A는 코끼리를 본 적이 있고 A는 코끼리를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코끼리 본 적 없는 B에게 설명해 주는 걸 보고 Describe라고 그러죠. 그쵸? 코끼리는 덩치가 산만하고 다리는 뭐 통나무처럼 굵고 코는 긴 호수처럼 길고 귀는 부채처럼 커. 부채 하나 그리고 그니까 그 다음에 눈은 단추구멍처럼 작고 그 다음에 호수처럼 길고 그 다음에 덩치는 산만하고 다리는 통나무처럼 굵고 뭐 이렇게 그리겠죠 머릿속에.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 한다? Describe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묘사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디테일은 세부사항이죠. 디테일, 세부사항, 자세한 내용, 세부사항. 네, 그래서 어떤 이세 가지 ABC 세 가지 디테일 중에 어느 것이 위치가 describes a hummingbird 아냐? 그러니까, 네, 그럼 답은 뭐죠? Small with long beak이죠. Small with a long beak. 작고 그리고 뭘 갖고 있는? 긴 부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Short with colorful beak은 누구를 describe 한 거지? 퍼핀. 그렇죠. And puffin을 describe 한 거죠. Puffin. Big with long legs는 누구를 describe 한 거죠? 그렇죠. 에뮤라든지. 그렇죠. 뭐 로드독은 big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에뮤 정도 되겠죠. 뭐 어스트리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스트리치. 어스트리치가 뭐예요? 그렇죠. 타조도 마찬가지. Big with long legs죠. 아. 오케이. 뭐 에뮤하고 어스트리치의 공통점은? 인 데저트. 데저트에 산다? 에뮤는 데저트에 안 사는데? 프레이리에 사는 거야. 공통점은? 캔 그것도 있고 또 can't fly죠. 맞습니까? 날 수가 없는 새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 문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하기로 한 건. 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많이 틀렸던 거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면요. 뭐 사소한 스펠링 실수 같은 것들이 좀 보였어요.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스펠링 중에 하나는 뭐 thief 같은 거. 전번에 틀렸고 이번에는 맞았고 뭐 이런 거 있고요. THIEF죠, THIEF. 네, 뭐 퀵니스 열심히 연습했고요. 뭐 특별히 스펠링 어렵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는 안 틀렸는데요. 근데 통문장을 아직도 틀리는 사람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뭐 뺏는 문제도 몇개 있었고요. 나머지 패턴들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다음 박쥐 패턴, 아, 스펠링 틀린 친구인데요. BAT입니다. 방망이하고 같은 스펠링이에요. 그러니까 BET는 뭐 장담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BET는. 그다음 패턴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패턴. 그래서 구멍들은 그들이 냄새 맡는 음식 냄새 맡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상했죠? 그 구멍들은 그들이 냄새 맡도록 도와줍니다. The holes help them to smell food. 어디로부터? From far away. 라는 부탁이었고요. 그래서 누가 help 한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help 해주는데 누가 뭐 하는 것을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데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런 패턴이죠. 그렇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my mom을 넣어서 my mom helps me to clean my room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걸 누가 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강의 이것도 가볼까요? The fire help them. help them to burn to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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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door 되게 break 전번에 door을 break 하고 이번엔 door를 burn 시키고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The fire helped them to burn their garbage. 아, 오케이. 근데 한 군데 고칠 데가 보이는데요. The fire helped them to burn their garbage는 어디를 고쳐야 되나? 어딘가 틀렸죠. The fire helped them to burn their garbage. 어디가 틀렸죠? Garbage는 쓰레기란 뜻입니다. 갈비지. 제가. The fire helped them to burn their garbage. 어디가 틀렸어요? Help them
The fire, 안만 길어봤자. The fire,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help가 있나요? 없죠? The fire이라고 합시다. The fires, 불을 셀 수 있나요? 불 하나, 불 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특정한 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를 빼버리겠습니다. 됐습니까? Fire helps them to burn their garbage.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lp A to do도 되지만 help A to 하다도 되지만 뭐도 된다 했더라? Help A do도 되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help만. 그니까 help만의 특징이야. help는 help A 하다도 되고 help A to 하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Okay. 그래서 fire helps them to burn their garbage. 그렇습니까? 불은 그들이 burn their garbage 하는 거, 그들의 쓰레기 태우는 것을 도와준다. 네, 별로 마음에 드는 문장은 아니지만 가볼까요? Fire helps them to burn their garbage. Fire helps them to burn their garbage. Okay, 계속해서 가볼까요? I help my mom to chop sticks. Okay, 그래서 I help my mom to 무슨 chopsticks? To put the chopsticks and spoons where? 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The, I help my mom to put the chopsticks and spoons on the table. 네, 어쩌다가 길어져 버렸네요. 맞습니까? I help my mom to put the chopsticks and spoons on the table. 기니까요. 선생님이 짧게 만들어줄게요. 결국 이거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I help my mom to set the table. 하면 되겠네요. 상차리다. 상차리다. Set the table. 나는 엄마가 상차리는 걸 도와드립니다. I help my mom to set the table. 맞습니까? 네, 저는 my mommy 저희 어머니께서 to set the table 하는 것을 상 차리는 것을 help 해드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도와드려요. I help whom? My mom. What? To set the table. I help my mom to set the table. 오케이, 계속해서 Hey, really? Really? 이거 좀 봐야 되겠는데? I help my mom to make food. Okay, make food. 보다는 뭐 이걸로 합시다. 아, 나는 엄마가 요리하는 걸 도와드립니다. I help my mom to cook food. 아, 저는 my mom께서 to cook food 하는 것을 오케이, 저는 엄마가 음식 요리하는 걸 도와드려요. I help my mom to cook food. 오케이, 이렇게 해서 패턴 만들기 모두 다 끝났네요. 오케이, 복습하도록 이제 마무리 시험 내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플 걸도록 하고요. 오케이, 가볼까요? The police officer runs very fast to catch the thief.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누군가가 뭘 하기 위해서 뭘 한다 패턴이죠. That is the police officer runs very fast. The police officer runs very fast. Why? To catch the thief. 라는 문장이었죠. Okay. The police officer runs very fast to catch the thief. Okay, 그 다음 것 가볼까요?
오케이, 뭐라고요? The big hole under the ground 아니죠. 이번에 패턴은 뭐뭐가 있습니다 패턴이죠. 그렇죠. There is a big hole under the ground. 이거 중일 때 there 뒤에 비동사 이러면서 되게 중요하게 배워요. 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큰 구멍이 있어요. There is a big hole. 어디에? Under the ground. There is a big hole under the ground. 오케이. 그 다음 거 가볼까요? To buy the chicken.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나왔던 거 뭐 하기 위해 뭐 한다 패턴이죠. I use the computer. I use the computer. I use a computer. 왜? To buy a jacket. 이라는 패턴이었고요. I use a computer to buy a jacket. 나 온라인으로 재킷을 삽니다. 말로. 오케이, 계속해서. 또. Set. Hold. Many things. That I bought. 그렇죠. 이번 패턴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제가 구입했던 많은 물건들, many things that I bought. 됐습니까? 내가 구입했었다가 I bought인데 내가 구입했었다라는 말을 내가 구입했었던이라는 어떤 시 만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라는 녀석 쓸 수 있냐 이 말이죠. 다 같이 the sack holds many things. The sack holds many things. 어떤 that I bought. The sack holds many things that I bought. The sack holds many things that I bought. 그 다음에서 가볼까요? Okay. It uses its big. 그렇죠? It's too big이 아니고요. 맞습니까? 자, 다시 it uses its big. It uses its big. Where to pick fruit from trees? 맞습니까? It uses its beak to pick fruit from trees.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뭐뭐를 합니다 패턴이었고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Runner runner runs very fast. 그렇죠, 다 같이 the runner runs very fast. The runner runs very fast. Where to get its food? 마찬가지 뭐뭐 하기 위해 뭐 한다 패턴이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네가 했던 문장이네. I use the hammer to break the door. Okay, 다 같이 I use a hammer. I use a hammer. Where to break the door? 됐습니까? Okay, hammer spelling 많이들 틀리셨던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Okay, 그다음 여기서 다음 문장.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under its feet. 이게 이상하게 계속해서 there is가 많이 걸리네요.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under its fee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re is a water pipe of iron. There is a water pipe of iron under the wash stand. Under the wash stand. 라는 문장이었죠. There is a water pipe of iron under the washstand. I cannot drink because I have a cold. 그렇죠. 이번 패턴은 뭐를 못한다고 얘기하고 못하는 이유를 덧붙이는 패턴이었죠. 다 같이 I cannot swim. I cannot swim. Why? Because I have a cold. 라는 패턴이었고요. I cannot swim because I have a cold. 오케이, 계속해서. Very good. 이제 뱀은 이제 더 이상 안 쓰셔야 되죠. 스네이크 말고 스낵스. 다시 the sack holds snacks. The sack holds snacks that I will give to my friends. That I will give to my friends. 아까 했던 그거랑 똑같이. 어떤 뭐라는 패턴이죠. 뭐 내가 샀던 많은 뭐 many things that I bought, snacks that I will give to my friends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The sack holds snacks that I will give to my friends. 오케이, 그래서 the sack
그렇죠. 본문에 있던 문장이죠. The sack holds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하셨고요. The sack holds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an eraser under the desk. 그렇죠. 어디에 뭐가 있다 편성이죠. 어디같이 There is an eraser. There is an eraser. 어디에? Under the desk. 어디에 뭐가 있다? 계속해서 오케이, glass입니다. glass. 그래서 glass는 유리란 뜻도 있고 잔이란 뜻도 있고 잔이란 뜻일 때 셀 수 한 잔, 두 잔, 한 잔 해! 두 잔 해! 한 잔, 두 잔 셀 수 있으니까 a glass. 다시 I use a glass. I use a glass. Where? To drink water. Okay. 아까 나왔던 뭐뭐 하기 위해 뭐뭐를 사용한다. I use a glass. I use a glass to drink water. Okay. 그래서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 뭐 한다 패턴이죠. 다 같이 The hunter runs very fast. The hunter runs very fast. Will to catch the deer. Why does the hunter run very fast?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the monster catch. 오케이. 그래서 ships가 난 처음 들어보는데. ships는 난 처음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 잡았던 게 언제 일이죠? 응? catched. 아, catched다. 캐치드가 아니고 뭐예요? 쿼트죠, 쿼트. 아, 그래. 응?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김희강 군. 알겠습니다. 다시, the sack holds ship. The sack holds ship. ship은 ship인데 어떤? That the monster caught. 알겠습니다. 다음 문장. I cannot go to school because I have a fever. 그렇죠. 이거 잘 하시네요. Why can't you go to school이죠? 알겠습니까? 넌 학교 왜 못 가니? Why can't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I cannot go to school because I have a fever. 됐습니까? 그래서 핑계 대고 변명하는 걸로. 그 다음 계속해서 네, She runs very fast. 아, 듣고 있어. 이 부분 잘, 이 부분 잘 들으려고. Not to be 그렇죠. 됐습니까? To do에다가 not 넣으면 뭐라고? Not to do. 됐습니까? 다시 She runs very fast. She runs very fast. Why? Not to be late. 됐습니까? She runs very fast. Not to be late. She runs very fast. Not to be late. She runs very fast. Not to be late.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이 이시였나? It cannot fly because has no wings for such a large body. 오케이. 그래서 because it has a small wings지, 그치? Because it has a small wings지. 맞아, 아니야? Because it has small wings. 그쵸. 거기 얼음 왜 쓰면 안 돼? 왜 because it has a small wings 하면 왜 안 되지? 날개가 짝이 있어. wings라고 했잖아요. wings라고. 어? books 말이 됩니까? 어? books 말이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어가 하나란 뜻인데. 다 같이 it cannot fly. it cannot fly because it has small wings. because it has small wings. 뭐를 위하여? for such a large body.
아니다. It cannot fly because it has small wings for such a large body. It cannot fly because it has small wings for such a large body. I cannot go to school because I have a cold. 하고 똑같은 패턴이었고요. 계속해서 eraser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뭔 eraser? a eraser지 그렇지. a eraser 한 번이지. 근데 왜 시험지에는 a eraser 써봤어? 됐습니다. 다시 I cannot buy an eraser. I cannot buy an eraser. Why? Because I have no money. Because I don't have any money. 아? I cannot buy an eraser because I have no money. 오케이. 다음 패턴. Very good. 됐습니다. 나 같이 they have shields. They have shields. To 아 that can 해도 되고요. That can that they can guard people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They have shields that they can 아 that 아 이거 help a to do 패턴이구나. 아, they have shields to help them guard people 이렇게 되겠네요. 나 같이 they have shields. They have shields. Shields 어떤 to help them guard people. Okay. 그래서 they swim under the water with their wings. 그렇죠. 다 같이 they swim under the water. They swim under the water. 어떻게? With their wings.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 한다 할 때 with 어떤 것 뭐뭐를 사용하여 with their wings 날개를 사용하여 패턴이었고요. 그래서 without the jail 감옥 없이 jail은 맞아. I can get out of the jail. I can get out of the jail. 난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어. I can get out of the jail. 어떻게? Without making a sound. I can get out of the jail without making a sound. I can get out of the jail without making a sound. Get out of here. 여기서 꺼져버려. 이렇게 막 영화에 많이 나와요. 여기서 나가버려. Get out of here. 감옥에서 나가다. Get out of the jail. Okay. 그래서 I cannot go to school without doing my homework. 그렇죠. 뭐뭐 하지 않고도 without doing죠. 나 같이 I cannot go to school. I cannot go to school. 어떻게 without doing my homework? 뭐뭐 하지 않고서 패턴이죠. I cannot go to school without doing my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